토스트 가게 창업하는데 이름 추천 좀. 토스트 있는 돈 없는 돈 다 부어서 창업하는데 닉네임도 못 짓는데 가게 이름 정하기 너무 무섭다. 장명 좀 도와주라. 토스트 바르다 토선생 토가네 토슬라 이런 거 하면은 근데 걸리지 않아? 저작권으로? 토스티에프스키 토스트 천국 즉석 토스트 트리케라 토스트 토스트넘 토스트넘 토스트아크 토스트 토스트리아 코 토스트코 약간 여초 감성이네. 호날두 팬이 따라하는 쓰 똑같네. 애저 요리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통으로 구워가지고. 바베큐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껍질 바삭바삭하니 쫀득쫀득하니. 여성 전용 주차장 외국인 반응. 한국에는 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걸까요? 여자 무시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거 정말 차별이에요. 이런 날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딴 게 왜 있는 거냐고요? 명백히 여성 차별이잖아요. 이건 정말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무슨 범죄자처럼. 맞아요, 저건 정말 볼수록 화가 나네요. 국가망신 맞네. 외국 여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도 이해가 안 가. 서양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 한국 남자들의 패션 중에 흰 바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흰 바지는 잘 없다. 아니면은 흰 바지를 입으면은 이거 영국 남자 아저씨네. 흰 바지를 입으면은 크리켓 선수겠거니. 평소에 입지 않는다. 패션 리더들은 절대 안 입는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게이들이니까 10게이 패션이다 이 말이네. 흰 바지는 절대 못 입는다. 호날두 패션이 진짜 좀 그렇긴 하더라고. 호날두 패션 옷 족같이 입는다 그러더만. 패션 테러리스트. 호날두는 특히 일숙 가방을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의 구찌 일수 가방이라면 늘 팔짱에 끼고 어디든 갖고 다녀서 그의 워스트 아이템이 되어버렸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명품이라고. 이래봬도 일만은 예전부터 이랬네.
빨간 야구 모자 굉장히 좋아한다고. 깔맞춤을 좋아한다. 그의 패션은 언제나 워스트로 이슈가 되기 마련이고 기사화가 된다. 명품 측에선 이렇게 말한다. 절대 우리가 협찬하지 않았다. 벗고 다니는 게 제일 멋있다. 근데 와, 마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흥민이 롤모델 날두라. 흥민이도 패션 테러잖아. 호날두 지리네.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음식들. 콘치즈. 그러게, 외국에는 콘치즈 저런 게 없지 않나? 제주도의 한 횟집에서부터 시작됐대. 아, 그래서 횟집 가면은 저게 항상 나오는구나. 아, 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 몰랐네. 코리안 콘치즈로 불리며 인기가 상당하다고. 명란젓. 야, 씨발 존나 맛있어. 명란젓은 진짜 존나 맛있는 것 같아. 이 새끼는 그냥 씨발 진짜 존나 맛있어. 일식집 같은 데서 명란젓, 이거 명란젓 그 명란찜이라 그래야 되나? 그 있거든. 명란젓인데 그걸 갖다가 간장에 뭐 조려갖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있었는데 그거 시켜먹는 거 뭐지? 명란구이. 그렇지 그렇지, 명란구이 존나 맛있어. 우리나라가 원조래. 194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물 건너간 데 큰 인기를 끌었다고. 요거 진짜 밥도둑 아니야? 진짜? 일마 진짜 밥경찰 아니야? 어? 얘 그 참기름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그냥 쓱 찢어가지고 그냥 밥에다 조그맣게 얹어갖고 딱 먹으면 진짜 밥경찰이잖아. 맞지? 맛있지. 허니버터 브레드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네? 이거 여자들이 환장하잖아.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2004년 커핀 그루나루의 김은희 대표가 개발했다고. 양념치킨 80년도에 나온. 아, 소세지빵. 이 소세지빵은 피자랑 좀 달라. 특히 파리바게뜨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알지? 감자 핫도그, 커피 믹스, 회오리 감자. 맛있는 게 많네. 내일 다 먹어야지 여행 가가지고. 헤헤. 요즘 편의점 회 배달까지 해준다고. 왓스유. 감미연합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유통업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알아둬야겠더라.
이제 편의점에서 회식해 먹는 세상이 와버렸네. 뭔가 초딩 때 꿈꿔왔던 세상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 같다. 아침에 시키고 저녁에 받아갈 수 있다는데? 편의점 택배까지 내가 인정을 했는데 회배달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진짜 이러다 고기도 구워서 파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이 오나봐. 편의점으로 굳이 수산시장을 안 가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지. 요즘 마트에서는 흔하게 팔지 않아? 물고기 모양의 스티로폼 돼 있는 이 접시에다가 이거저거 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9,000원, 2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팔잖아. 근데 맛대가리가 없더라. 왜 맛이 없지? 뷔페 매너 논란. 아, 왠지 먹기 싫어. 뷔페에 이렇게 몇 개 안 남겨져 있는 이 음식들은 뭔가 찝찝해, 먹기가. 딱 두 점 남겨놓고 저렇게 가져갔다고. 가져가려면 한꺼번에 다 가져가지. 뷔페에 온 커플이 나오자마자 요 두 점만 빼고 딱 다 가져가 버렸다고. 뒷사람들 생각을 하긴 해야지. 나도 저짓거리는 안 해. 또 제일 극혐이 쿠우쿠우 가가지고 위에 회만 떠먹고 밥 야무지게 남겨놨고 그런 애들이 좀 역겹지. 쿠우쿠우 가가지고 중국 마인드지. 뭔가 이상한 사진. 뭐야 이거? 북한 아니요? 미국인이라서 가능한 거 아니야? 미국인들은 북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나? 북한 가면 볼 게 뭐가 있어? 백두산 말고 볼 거 하나도 없잖아? 금강산, 백두산, 관광 상품이 있어? 그냥 약간 그런 느낌 들겠네. 약간 구소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회주의 나라에 한번 놀러 가보는 그런 느낌? 나도 가보고 싶긴 하다. 오늘 근데 갔다 온 데도 거기잖아. 북한 보이는 곳 임진각. 아, 200개 우리 이발이 또 왔네. 고마워. 나는 빨리 통일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난 진짜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또 나한테 좌파라고 하겠지. 아, 난 진짜 통일됐으면 좋겠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빨갱이냐고? 아니지. 생각해봐.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일단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통합이 되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고 갔을 때 그땐 난 통일되면 좋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 남초 현상 심하잖아. 그러면 이제 젊은 북한 여자들도 올 수 있고 또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땅도 넓어지고 좋지 않을까? 경제 어쩔 거냐고? 아니 통일 되면 좋지. 근데 그쪽이 족같이 반응하니 조쳐야지 족밥 주제.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조선족들이라든지 이제 외국 그 노동자들을 좀 몰아내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딱 들여와가지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뭐 산업 창출하고 그러면 되지. 인력이 훨씬 늘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세금 때문에 안 된다고? 진짜? 근데 국방비가 굉장히 줄지 않을까? 미라 방송이다 해. 응? 국방비 줄어들지 않아? 북한 인력이 늘면 뭐 하냐고. 우리랑 같은 임금이 되는 건데 좋아나 비싼데. 아니지. 북한 사람들은 시급 5,000원 주고 우리나라 사람은 10,000원 주면 되잖아.
너 왜 웃냐? 야, 왜 웃어? 폭동 일어나죠. 왜 폭동 일어나? 아니 우리는 이거 봤는데. 아니 자기 나라에서도 시급 5천 원도 못 넘기고 그렇게 배를 굶고 등가죽이랑 배가죽이랑 붙을 정도로 진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5천 원 주면 다행이지. 아니야? 너머가 이걸로 비지네가리한테 뭘 기대해? 왜 왜? 길 가다가 북한 농부한테 호미로 배때기 뜯기고 싶냐? 웃는 게 정상이지 고졸이면 아는 척 좀 하지 마. 통일은 개뿔 북한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다. 컨셉이 아니었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차별이 말이 되냐? 같은 나라 국민 된 건데 너는 어망구가 이북 출신이라 5천원 받아라. 통일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생각 하나하나가 초등학생이네 이 생이. 통일 비용이 최소 150조 최대 5천조 든다고 나오는데. 쇼츠가 야무지게 뽑았다. 사람 부양비는 세금으로 어떻게 감당해? 개밥 대가리야 통일하면 북한 사람들 한국인 되는 건데 법대로 최저시급 챙겨주는 거지 시급 반값을 어떻게 주냐? 아즈바이 이리 와보겠슴둥? 그래 네 바이크 방송 한답시고 평양 가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뒤지고 싶냐?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 먹지 뭐. 욕풍 땡길라고 일부러 그러 일부러 그런 거라고? 이색이 이거 똑똑한데? 기웃 개쳐맞네. 그만해라 다들 대훈씨 빙 또 나가서 또 분위기 지우창난다. 그러면 아사발이 마렵네? 그러면은 북한은 농경사회 하면 안 돼? 어차피 니는 고소득자니까 니 돈 다 회수해서 북한 주민 최저시급 챙겨주면 되겠는걸? 이 새끼 가끔 보면 진짜 이런 비행신 같아. 호트게이야 이거 거의 제2의 지름 사건급이다. 이런 비행신 뭐? 성지고 나왔다고? 배의 태훈이는 북한이 좋아요. 태훈이는 북한 여자 좋아요. 이런 비행신 알았어. 기웃 백인이 흑인 사탕수수 재배시킨 거 마냥 농경사회 하라고? 알았어 이 세금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니고 민주주의랑 공산당을 섞어버리네. 그 통일해도 어차피 바로 넘나들게 안 한다 바보들아. 통일은 무조건 해야 됨. 넘어가. 뭘? 아이고. 아유. 너무 저기다. MC 더 맥스 올 겨울에 콘서트 복귀한대. 오. 내일부터 식당 및 카페에서 보일 풍경. 손님 마스크 없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쟤네 다 마스크 벗고 있는데? 마스크 없이 앉아있는 손님들. 아 저분들은 들어올 때 쓰고 계셨어요. 어차피 앉으면 벗을 건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정책이 그래서 아무튼 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어차피 안 주면 벗을 거잖아. 아 죄송해요 안 돼요. 아니 아 잠시만요 거기 손님 마스크 없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쟤네 다 마스크 벗고 있는데? 무한 도르마로 진행 예정.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그때는 진짜 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몇 시 이후로 가게랑 다 닫아야 되는 거 그거 되게 어이가 없었어. 뭐 회사원들만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엄청 힘들었잖아. 우리 집도 노래방 했었는데 노래방 결국 폐업했어. 밤에는 뭐 코로나 균이 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 아 씨발 재앙이 형! 밥은 되고 빵은 안 되던 문정권 시절. 창문 없는 독방에서 100일 버티기 도전해 3주 만에 4억 번 거. 어? 진짜로 했네?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 스퀴드 게임 실제로 유튜브에서 해가지고 완전 대박낸 사람. 진짜 대형 컨텐츠의 달인인데. 창문 없는 독방에서 100일 버티기 도전 3주 만에 4억 번 남성. 창문 없는 독방에서 100일 동안 나오지 않는 챌린지에 도전한 남성이 3주를 버텨 4억을 받았습니다.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감옥에서 생존하면 매일 1만 달러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당장 나갈 수 있고 감옥 같은 방에서 하루를 버틸 때마다 만 달러를 주는데요. 하루 만에 12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당구대, 기타, 욕조, 드럼, 침대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아이템이 사라진다고. 남성은 자신있게 도전했다고. 미스트 비스트 채널 수석 영상 편집자 조시록이었다고. 편집자한테 그냥 저기 했네. 에. 랄프야 한번 해줄까? 세 번 해주세요. 3번. 3번? 네. 첫가 조시는 일을 무리 없이 보냈습니다. 매일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만 달러를 벌 수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졌다고. 5천 달러를 내고 10분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야 5천 달러에 10분이면은 진짜 빨리 해야겠다. 18일째가 되자 정신 고통을 호소할 정도였다고. 그는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했다. 21일째가 됐을 땐 기타를 바닥에 내리치며 부수기도 했습니다. 면회를 빨리 해야겠다고 내 말은. 기타줄이 끊어지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이 기타에는 10만 달러가 들어있었다고. 와. 조씨가 도전을 마친 건 3주 후 그는 나가기 버튼을 눌러 자신을 마중 나온 여자친구가 포옹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에게 청혼했다고. 청혼은 승낙하며 사랑을 확인했죠. 야 34만 달러를 벌었어. 야 부럽다. 당연히 싹 가는 거 아니야? 존나 부럽다. 손보기도 못하. 나는 버티지. 버티고 사업 가져간단 마인드지. 이미 고붕이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창문만 있고 여러분들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사고회로 신호위반 찍힌 것 같다며 공기총으로 CCTV를 쏴버렸다고. 와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신호위반 그 빨간불이 깜빡하면서 이제 찍힌 거 같으니까 뒤에 가가지고 세워가지고 공기총 트렁크에서 꺼내갖고 빵 쏴버린 거야. 뒤를 맞춰갖고. 바보 아니야? 왜 저랬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디 지역이냐고? 어디 지역인지는 안 나오네. 중국의 흔한 도심에 있는 하천. 쓰레기로 강 상류가 막혀서 도심 하천이 말라버렸는데 지자체에서 3일 만에 뚫었대. 그래서 그 뚫은 그 와 상류에서 흘러들어온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강물이 들어오는 영상. 와 존나 더럽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해양 쓰레기 때문에 서해에 있는 섬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새끼들 존나 진짜 지구촌에 바퀴벌레야 뭐야 씨발 완전 이게 완전 이 개 유해한 개 새끼들 이거 씨발 우리나라 지금 오징어값 존나 비싸진 거 알아? 오징어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오징어들이 전부 다 대왕 오징어예요. 응? 오징어 존나 비싸졌어요. 국내산 국산 오징어 못 먹어요. 못 먹어. 존나 비싸갖고 이 새끼들 다 잡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어선들 씨발 그 다 털어간 다음에 거기다가 쓰레기 존나 버리니까 이제 섬으로 흘러들어온 거야. 걸려갖고 방파제 마냥. 이 새끼들이랑 뭔가 먹는 게 좋아하는 먹는 게 겹치면은 우리나라만 좋대. 이 새끼들 그 킹크랩이랑 이런 거 존나 좋아하잖아. 다 잡아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 신천지도 걸으는 유형. 몰몬교 가서 영어 공부 먹보 가능하냐고. 아 몰몬교라 그래가지고 몰몬교가 뭐냐면은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 활동하는 몰몬교야. 근데 이제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 저걸 하는 거야. 선교 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영어 배우는 거 먹버 가능하냐고. 나 신천지 다니면서 간식 먹버 식사 먹버 하다가 쫓겨났다고 신천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지인이 제발 다녀달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말씀 공부하면서 언니들이 사주는 파스타 피자 돈까스 이런 거 먹었다고. 나중에 나보고 부탁인데 오지 말아달라고 그랬다고. 종교에 물들지 않을 자신은 있는데 영어 공부 중인데 대화 상대가 좀 필요하다고. 잘생긴 양남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활력 상타치네. 그러게 존나 처먹었나봐. 내일부터 현실이 될 마기꾼 효과. 마스크 피싱이란 말이 우리나라 그 마기꾼이랑 같은 말이래. 서양에서는. 일본에 한 유명 유튜버가 있었다고. 라이브 방송 중에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 벗어줬대. 시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후문. 50만 구독자도 놀라게 만드는 마기꾼 효과.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안 쓴 남성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대. 이거의 반대는 이제 마스크가 외모를 해치는 경우는 이제 마해자라 그래. 대표적인 마해자가 나지. 난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아예 안 하고 다닐라고. 마스크가 내 외모 너무 해쳐가지고. 마해자. 그럼 쌍방이네. 딱 내 말이네. 마해자는 마스크 플러스 피해자의 말. 원래 잘생기거나 이쁜데 마스크 때문에 외모가 가려져서 피해를 본 경우 마해자라고 함. 딱 맞잖아. 재밌냐? 재밌어? 나도 재밌어. 그럼 재밌어. 아, 내일부터 진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게 와, 현실화 되다니 대박. 그러니까 랄프야. 네?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실외에서는 안 써도 돼요. 그 실내에서는 써야 된다? 예. 네, 근데 실외에서도 50인인가 뭐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그런 데 써야 돼요. 고래고기 바짜네. 닌텐도 스위치 자가수리 방법. 닌텐도 스위치 나온지 꽤 됐죠? 한 5년 됐죠? 닌텐도 스위치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든지 포켓몬 때문에 열이 많아졌을 때 뒷판을 깐대요. 깐 다음에 SD카드 슬롯을 뽑고요. 이렇게 안이 나온대요. 방열 쉴드를 열고 굳은 써멀을 닦아준대요. 이거 써멀 그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컴퓨터에도 한 번씩 해줘야 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좀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를 벗겨주래요. 히트파이프는 이거예요. 예, 이제 그 방열판 같은 거 요거. 예. 써멀 닦아주고 긁어내주고. 존나 복잡하네. 아세톤을 이용해서 벅벅 닦아주고 썸을 다 닦아주고요. 이제 쌩쌩한 썸을 발라진 상태로 게임을 켜보면 고장났다 이
다음 에어팟 논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에어팟 꽂고 일해도 되나요? 젊은 꼰대들을 두근거리게 하는 질문들. 안 되죠? 회사는 제가 안 다녀봐갖고 안 되죠? 한국 남자 한국 여자의 차이. 해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 없애야 한다. 청원인지 뭔지 너희들이 좀 해라. 해줘. 여성 차별 없애야 한다. 청원할 테니 너희들이 해줘. 아, 근데 그 20, 30대 여자들의 결속력, 그 밀집력, 이거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얘네들 뭐 하나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 여초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사이트들에다 공지 하나하나씩 운영자들끼리 딱딱딱딱 뛰잖아. 그 어마어마한 그게 생성이 돼.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 이거는. 단합력 그건 정말 똑같았던 게 뭐였냐? 갓건배랑 싸웠어. 갓건배랑 일기토를 벌였어. 선시비는 내가 건 거 맞아. 갓건배가 오늘 이슈를 하고 있었는데 한창 오버워치에서 능 느개비 응 느개비 응 6.9cm 응 소추 한남 제기해 제기해라 이기 이러더라고. 이거 보고 나서 약발방인가? 어? 근데 약발방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갔던 거야. 보면서 내가 그래서 깠어 좀. 아니 왜 소수의 남자들에게 당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다수의 남자들에게 푸는지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게임에서 여자 보면 님 여자? 크크? 이 지랄한 새끼들 많잖아. 어? 여자 보면 환장한 새끼들 많잖아. 하물며 토크온에서도 그 지랄하는데. 이게 이런 음성 채팅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이렇게 여자만 보면 환장한 새끼들 있어요. 에? 이제 그런 거 보고 거기서 이제 좀 성희롱을 당했었나 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자신은 과거에 안 그랬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같이 게임하는 같이 팀이 된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냥 자기는 좋게 그냥 여자건 뭐건 다 필요 없이 그냥 같이 게임하려고 하는 건데 남자가 얘기하니까 응 느끼비 막 이러고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어? 뭐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했어. 야, 이 곽건배님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가는데 저렇게 소수에게 당한 피해를 다수에게 풀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러면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거기 뭐 여신지 뭐 아니 쭉쭉빵 막 이런 데 올라가면서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일기토를 벌였지. 그래갖고 둘이 막 이제 서로 싸웠는데 나는 이제 개무시하려고 이제 대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와 시비를 졸라 걸고 댕기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마가 그 뭐 그 옷가상 엔터테인먼트 거기 애들이랑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다 피해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배로 갚아줬지. 그게 뭐냐?
그게 이거야. 아, 이거 어딨지? 어디 있지? 옆에 그 짤 어디 있어? 무슨 짤이야? 가끔 왜 목매 달고 있는 짤? 형한테 있었어요, 이 짤이? 뭔지 알지 않아 너? 아, 모르겠다. 넘어가자. 아무튼 글마 근데 지금 뭐하고 살아? 방송 아직도 해? 지금 잔다고? 아 그래? 목이 부러져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한 사건. 어쩌다 목이 부러졌대요? 에? 톡 쳤잖아 톡. 접촉사고 아니야? 호진하다 톡 부딪혔는데 건장한 남성 두 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 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인천시 연수... 인천이야 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달라 그랬다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야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네.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모를 잃었다고? 야 이 개새끼야! 와. 야 이 시발놈아! 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뒤지라고 이 시발놈이! 야 나 찍혔어 카메라에 일로 와봐! 카메라에 찍혔다고!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경찰 부를까? 아이 정말. 경찰 부르면 네가 병신이야 이 개새끼야! 애매병 새끼야 시발놈아 젖다 이 시발 새끼야. 아유 야 니가 뒤지지 내가 뒤지냐 병신 새끼야. 어? 야 너 시발놈아 카메라에 다 찍혔어 이 개새끼야. 애매병 호러 새끼야 이 개새끼야. 와 내가 봤을 땐 약간 그 황봉알 아저씨 같은데 목소리 톤이 찰지네. 와 진짜 시원하긴 하다. 아 씹새끼네 근데. 와 나같아도 욕하겠다 근데. 나같아도 욕할 것 같아. 와 욕 나오지. 숲에서 드론 날리다가 목격한 상황. 이거 CG 아니야? 드론 진짜 날리면 이런 느낌이야. 와 주작 아니야 진짜야. 이거 진짜라니까? 드론 요즘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알고 보니까 키우는 저기 곰이네. 아이 커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자. 주요 갈등 담론의 언급량 변화.
공공갈등, 지역갈등, 기타갈등, 성소수자, 노사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남녀갈등. 와, 씨발 재앙이형. 이거 맞아? 5년 동안 나라를 씹창내놨네 아주 그냥. 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갈라치기 좆됐네 진짜. 5년 동안에 이 어? 이 정권에서 갈라치기 너무 심했다. 야 이거 지금 말이 되냐 이게? 2005년에서 2016년도까지 남녀 갈등이 385만이었어. 남녀 갈등 점점 심해지고 정부별 서울 아파트 땅값 추이. 그거 개그 콘서트에서 예전에 그 최효종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유재석 아저씨한테 저 뭐야 막 깝죽대다가 완전 개나락 갔잖아. 여기저기 레카에서 물어뜯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최효종 아저씨가 개그 프로그램 했던 그 컨텐츠 중에서 그게 있었어. 뭐 서울 땅값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최효종 아파트. 어디 나오나? 어른 여러분 모두 모였나요? 네! 빨리 간 꼬박 그 돈을 다 모으면 1년 학비가 세... 어른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이름만 들으면 아는 우리나라 3개 대학 중에 하나만 가면 돼요. 3개라 되니까 폭이 엄청 넓죠? 너무 쉬워요.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4년간 학비가 적게는 5천, 많게는 2억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부모님께 받았으면 돼요. 부모님께 받아쓰기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요?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 돼요. 시급 4,320원을 받고 10시간씩 1년을 숨만 쉬고 일만 했을 때 여러분들은 1년간 꼬박 그 돈을 다 모으면 1년 학비가 생겨요. 이렇게 1년 공부하고 1년 알바하고 1년 공부하고 1년 알바하면 8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대학에 졸업하면 토익 900점만 넘으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영어에 자신 없다고요? 그러면 6개월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면 돼요. 어학연수 갈 돈이 없다고요? 아까 그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요. 그 아파트 집값 얘기하는 부분이 어딨지? 어 여기 있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 상담 선생님. 또 쉬고 서울 하늘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집이 있는데 아직 내 집이 없을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집을 구입하는 건 아직 부담되니까 전세로 살면 돼요. 전세로 살려면 서울시 평균 전세가 2억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 2억 3천만 원은 여러분의 월급 200만 원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0년 동안 모은 돈을 전세금으로 쓰면 임대차 보호 계약법에 의거 2년 동안만 잠시 여러분 집이에요. 그럼 한 2년 동안 또 숨만 쉬고 돈을 모아가지고 더 큰 집으로 전세를 얻으면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2년 사이에 전셋값이 올랐어요. 그 모은 돈으로 지금 전셋집 올려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제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집은 그렇게 비싼 몇 억짜리 화려한 집이 아니라고요? 그냥 가족 머릿수대로 방이 있고 작은 거실에 작은 욕실에 작은 주방에 지하철역 근처면 된다고요? 그게 2억 3천이 넘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서울에서 멀어지면 돼요.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났다고요?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요? 그럼 서울이 안 보이는 데서 살면 돼요. 2억 3천. 야. 아무튼 저 결혼하는 사람도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검수완 박 동관호 무죄 방면 예정.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감소하고 이제 0.7, 0.6. 2010년도 때만 해도 1.23 출생아 수가 완전 저출산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고 두 배네 두 배. 12년 만에 완전 두 배가 반토막 나버렸네. 국민들은 점점 나이 들어 죽어가고 있고 20살 남성 인구 추계와 병원 충원 전망. 여기 이제 20세 남성 병원 충원 국방을 담당해야 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2057년 이후로는 못 받아. 국민연금의 미래는 고갈을 앞두고 있으며 실적 내리막길 접어든 한국전력. 뉴스 보니까 안철수가 부모 비용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공기업의 적자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연간 국가 채무 추이 나랏빚은 늘어만 가고 족바 같다 진짜. 맞지? 다시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응? 제일 최악의 세대라 그러잖아. 제일 불쌍한 세대 지금 10대 20대들.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좋았어. 먹고 살기 진짜 좋았어. 물가도 개싸고 신라면이 200원이었어 얘들아. 280원 340원 그 다음에 465원 그 다음에 500원 신라면 하나에 국민들이 지역 빼빼로 하나 200원일 때 나는 초등학교 때였어. 나 그리고 택시비 1300원 1400원 1700원 계속 이렇게 오르더라. 마트만 가서 몇 개 안 샀는데 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린다고. 그니까 진 존나 5년 동안 개 암울했다 병신. 개병신 정권 인정? 제일 족같았던 정권이었던 것 같아 나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개씹 암울했어 진짜. 대한민국이 기쁜 소식이 별로 없었어. 정치적인 사상 뭐 이런 거 다 떠나고 내가 피부로 와닿는 그 정권의 어떤 느낌이 그랬어. 내가 살기 좋았을 때는 나는 내 기억에는 내가 20살 뭐 19살 이럴 때는 이명박 정권이 좀 살기 좋았던 것 같아. 그래도 노무현 정권 때도 살만했던 것 같고 성인 되고 나서부터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이 난 그나마 좀 살만했던 것 같아. 내가 왜냐면은 이제 그 혜택을 완전 많이 받았거든. 그 서울 버스 이렇게 저 환승 그 시스템 도입되고 나서 그때 진짜 편했던 것 같아. 나 그때 화곡동 살았었거든. 환승 시스템 진짜 대박이었어. 그거는 획기적이었어. 그리고 청계천 개 이뻐졌었잖아. 아직도 기억나. 크리스마스 때 청계천 가가지고 여자친구랑 그 당시 막 데이트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이쁜 서울의 도시를 만끽할 수 있었지. 그때 이명박이 저 서울시장이었어. 반복되는 자아위는 그만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그거 말고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내 피부에 와닿는. 박근혜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좋았던 게 하나라도 있었나? 뭐 병신 같은 공약이었어. 박근혜 때는 난 그렇게 솔직히 그닥이었어. 뭐 개병신 같은 무슨 뭐 초등학생들 뭐 불량식품 근대 뭐 4대 불량식품 뭐 이런 거 뭐 저기 해야 된다고 불량식품 없앤다고 그랬는데 뭐 솔직히 뭐 우리한테 뭐 그게 뭐 얼마나 와닿는 그거였어. 좋았던 게 있었나? 그리고 족같았던 게 그 단통법이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생겼던 그 병신 같은 법이 하나 있었어. 단통법. 휴대폰 싸게 못 사게 만드는 거. 거기다 담배값 쳐올리고. 일단 별로였어. 이명박 이후로는 다 별로였어. 맞아, 담배값 원래 2,700원이었는데 넘어가. 경찰에서 해킹으로 개인의 데스크탑 또는 모바일 기기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건 뭔 개병신 같은 법이야?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서 비밀리에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에 나섰다고. 좋댄다 진짜. 중국이야? 야. 비상식적인 나라가 돼가네. 점점 키읔키읔키읔 난로. 이야. 정의당 의원 군법 개정안 발의 동의하에 부대 내 동성 성행위 합법화시키자. 군대에도 성군기 위반이라는 게 있어. 진짜. 와, 진짜 아세이 기합이다, 기합. 지린다 진짜. 이번에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무지성으로 지지한 결과. 밝은 이슈는 업로 기억.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 건 넘게 늘어버렸다고.
이야.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검찰에 가가지고 이제 다이렉트로 고소 가능한 그런 그 저기를 못 한다는 거 아니야. 경찰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엄청 길어지겠네. 고소를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 치면은. 과거 담배 문신녀였던 배우 한소희 문단피였어? 문신 다 지웠다네. 깨끗하게 지웠다고. 마음 독하게 먹고 배우 하려고 한 듯. 흉터 생겨? 아 진짜?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 만물상. 야 우불 존나 재밌는데. 이병헌 아저씨가 연기하는 그 만물상 역할의 원조. 인근 내 다리 버섯 탱이 버섯 양파 약 이거 다 사잖아. 나는 어쨌기나 적극적으로 이 아이템 안 팔아줘. 연예계 안 그래도 이랑 왔다 왔다 그래야지. 그 아저씨 오늘 올 텐데 그거 팔아줘야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버섯, 양파, 양배추, 까리고추, 청양고추, 상추, 깻잎. 상추, 삼촌 좋아하는 오징어 사와서. 없어, 없어 얘. 빨간 대문 얼마? 아빠 무슨 공격을 한다? 엊그제 다른 만물상에서 사주게. 난 잘 모르겠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유. 운동을 하기 전 나는 매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 남평가나 시선에 얽매여서 매일 베개를 적시기 일쑤였다. 나는 왜 살까?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 더 이상 쫄지 않게 되었다. 나를 보호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물리적인 힘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멘탈도 튼튼해졌다. 올해로 운동 2년차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게 되었다. 운동하면 자신감이 막 올라가? 나는 운동 안 하는데 왜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 운동하고 나서 거울로 얼굴 보면 자존감은 더 하락함.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 있다고? 내가 난 돈으로 찍어 누른 적이 없는데? 노래 부심.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으면은 좀 자존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뭔가 전문적인 그런 게 나한테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솔직히 난 내가 자존감 높은 이유는 외모 때문 아니야? 알파메일이잖아.
이런 비영신. 와, 그럼 나는 운동하면 미쳐버리겠네. 자신감 좀 재수 없겠다. 운동해갖고 더 잘생겨져 버리고 여기다 내 모든 걸 깎아먹니. 배떼지가 사라지면은. 와, 그때 여러분 나한테 말도 못 붙이겠다. 알파 메일은 조신어 스팸 메일이지 스팸 덩어리야. 왁싱하면서 본 더러운 손님들 썰. 꽃잎 근처에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아기 그 꽃잎 근처에 있는 아기 코끼리 덤보의 귀를 뜯었대. 거기 이제 털이 몇 가닥 나가지고 그 아기 코끼리 덤보의 그 귀를 뜯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유 같은 분비물 덩어리가 붙어 나와서는 뒤 벽에 척 튀겼다고. 친구가 왁서인데 어떤 남자 항문 쪽을 왁스를 뗄 때 오르가즘을 느꼈대. 얼마 뒤 그 사람이 다시 왔길래 출입금지 시켰다고. 친구가 관리사인데 밑쪽에 왁싱하다가 냄새가 나서 종양 같은 거 남분 있으면 산부인과 가라 권유해줬대. 쥐젖이랑 사마귀가 많은데 털이 굵고 빽빽해서 몰랐던 분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콩알을 뜯었는데 레알 한 쥐젖 20개 같이 뜯겨갖고 피가 거의 내뿜는 수준으로 났었다고. 구급차 불렀었대. 태닝샵을 하는데 엉덩이 쪽 할 때 몸 굽히는 포즈를 시킨대. 근데 어떤 분이 숙이라고 했는데 소중이에서 갈색 탐폰이 손등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아, 쉣. 생애 첫 브라질리안 손님 있었대. 응꽃 쪽을 하고 있었는데 네발 기기 자세 아, 고양이 자세 시키고 어느 방향으로 때릴지 털난 방향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렁벌렁 하더니 면상에다가 김치 방국물 샷건을 갈겼대. 그냥 공기방울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냄새 엄청 났었대. 앵리하고 있을 때 오는 그 손님들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이 닦고 탐폰을 낀 거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썼었대.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닦고 와가지고 아주 고역이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항문이 아예 없이 태어난 분도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거지. 똥기저귀. 남자인데 여친은 대기실에 있었대. 브라질리언 왁싱 받고 있었대. 왁서가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되냐. 살면서 포경한 거 처음 본다고 그랬었다고. 우리나라는 존나 흔한데. 초고도 비만 조뚱땡이 왔었대. 소중이가 배를 덮고 있었대. 그래서 배를 좀 들어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야 됐대. 살 사이에 왁스가 파묻히고 다 끝나니까 둘 다 땀범벅이었다고. 기분 나빠. 그 정도 아니야. 잘 보여. 잘 보이고. 그 정도 아니야. 나 112kg야. 그 정도 아니야. 괜히 이런 얘기할 때 나라고 얘기하면 더 기분 나빠. 이런 비영신. 너무 더러운 글들이 많다.
다음